아미타불 황금 500냥에 인명을 해치다니. 그래서 무림 장례를 위해서 우리 강 문파에서 정해방주 심령식을 보내어 마두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각 대문파 외에도 인위 협객을 초빙함이 좋을 듯하오. 어느 협객을 초빙하시죠? 문천수 대협이요. 해동 고려 사람 말입니까? 그렇소. 빈성과는 각별한 친분이 있어. 또한 대명이 자자한 문대협을 초빙한다면 천군 만마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외다. 아버지, 정말 고향에는 신선이 살고 계시는 산이 있어요? 암? 삼신산이란 곳이 있지. 와, 신난다.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은 신선님께 무공을 배울 테야. 네? 그런데 아버지,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지 않고 이런 곳에 오게 됐어요? 우리 고려국에는 태도술이라는 전통 무술이 있는데, 대단한 노력이십니다. 귀신지요? 오랜 중원 무림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왜 어떻게 저를 알고 이 먼 곳까지? 고려의 태도술을 중원에 보급하고 배우고자 문대협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그 서찰은 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오게 됐단다. 아, 그랬었구나. 부인, 어서 준비를 끝내요. 아미타불, 문대협 계시오. 아니, 장문께서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아니, 어디들 가시려고요? 예, 고국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약조 기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어, 그러시군요. 근데 장문께서 몸소 오시다니, 필시 중대사가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아미타불, 마두를 제거하기 위하여 문대협의 협재를 얻으려고 왔소만 먼 길을 떠나신다니. 야차, 마두 말입니까? 그렇소. 구대문파가 연합하여 설성을 처단하기로 결정하였소이다. 그, 마침 잘 됐습니다. 10년간 대사님과 무림 동료들에게 많은 신세를 져 보은의 길이 막연하더니, 부인, 일평을 데리고 객잔에서 기다려주시오. 아미타불, 문대여, 부인은 흥령문에서 기다리게 하십시오. 마두와 결전을 벌릴 월출봉에서. 10대 문파 놈들이? 형님, 용대 도전에 응하지 마십시오. 10대 문파 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오히려 잘 됐다. 형님, 놈들은 100여 명의 고수만 모였습니다. 걱정 마라. 황금을 벌어들일 일이나 계속 청부를 맡아라. 아니, 그럼 정말 월출봉에 가시려는 겁니까? 거부하면 청부일이 줄어든다.
문대여, 강문파 장로들은 이미 출발하였소. 그럼 서둘러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답을. 다녀오리다. 아버지, 꼭 이기고 돌아오세요. 그럼.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내가 야차마디요. 불러줘서 고맙소. 마성을 버리고 개과천선할 마음이 없는가?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보호하라고 늘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왜 그러니? 숨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는 죽지 않았어.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있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어머니,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해동나라 사람이라잖아요. 난 도와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 알았다. 주인장, 주인장 계시오? 어머니, 밖에 누가 왔나 봐. 누구세요? 예, 관을 가지러 왔는데요. 저, 주인은 많이 다쳐 누워있는데요. 예? 월철봉 싸움에서 당하셨는가 보죠? 아직 깨어나지 못하세요. 어디, 제가 좀 볼까요? 몹쓸놈들이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군요. 괜찮을까요? 부인, 부탁입니다만 이 사람이 완쾌될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반드시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그런 거 바라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죽어가기에. 저, 이건 500냥입니다. 그런 대금을? 예. 저 밖에 짜놓은 관을 가져간 사람이 준 돈이라면 알 겁니다. 자. 네. 깨어나시면 전해드릴게요. 그럼 부탁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 대가는 10배. 아니, 5천 장 드리겠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부인은 예신지요. 지나가던 객선인데 대개 상처가 너무 심해서 주책 없이 발길을 멈췄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오셔서 관을 가져가시며 이걸 주시던데요. 아드님이신가요? 네, 병아. 오늘 병입니다. 병아, 고맙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똑똑하구나. 부인, 영특한 아드님을 두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어머니, 아저씨가 다 나을 때까지 도와드리고 싶어. 보기에는 인상은 험하기도 나쁜 사람 같진 않아. 어머니, 살아주신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태어난단다. 그럼 왜 원수 같은 악마가 있게 돼? 글쎄. 내 집 주인 심리안에는 접근하지 말라 했다. 신부처가 너무 중요해서 온 것입니다. 여인의 손길이 보살피면 내 상처는 열흘을 넘기지 않는다. 오칠봉의 실전 덕분에 청탁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탁자만 기억해라. 네가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대사를 망친.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이, 어머니, 시승님은 어디 가서 찾지? 시승님은 감천이란다. 꼭 천하제일에 스승님을 찾게 될 거야. 그렇구나. 아니, 왜 여기 누워 계세요? 부인께서는 방을 쓰십시오. 아니에요. 넓고 시원한 곳이 환자에겐 다시 없는 약이랍니다. 에이, 그러면 주인과 손님이 바뀌잖아요. 소주인께서 병든 길손에게 잠자리를 빌려주시군요. 좋아요. 나을 때까지 이 자리를 쓰시오. 오? 열은 없으니 소주인께서는 안심하시오. 어이, 깜짝이야. 난 또 주무신다 했지 뭐야. 아니, 왜 안 자고 나왔지? 저 어머니가요, 아저씨를 살펴보고 오래요. 걱정 마시라고 전해다오. 네? 아니, 이번엔 또 무슨 용건이냐? 함께 자려고. 뭐라고? 남자, 남자끼리 자야 돼. 응? 어디를 가는 길이었지? 정처가 없다고요. 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그럴 사정이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보구나. 강 문파 백명과 방주와 싸워 이겼다고 하나 그놈도 필시 죽었거나 폐인이 됐을 것이오. 난 필시 그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오. 월출봉 혈전 후 이틀이 지난 뒤 다시 무림에 나타났다고 소식을 들었어. 믿을 수 없는 말이오. 실로 마두의 행적이 신출귀몰하여 꼬리조차 잡질 못했소이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요? 살아있다면은 벌써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찾아내겠소. 형님, 장로들의 무공은 놀랐습니다. 대장로들이 직접 복수를 하겠다고? 아니, 형님, 완쾌하신 다음도 늦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해라. 아주 형님. 내 몸은 이미 완쾌되어 있어. 나를 부른 이유는? 살려주십시오. 제가 부른 게 아니라 당구수께서. 그렇다면은 내 놈이 그 당구수를 불러와야겠다. 예예예, 당장 모시오겠습니다. 내 일에 방해하는 자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소이까? 그놈 아주 귀여운 데가 있단 말씀이야. 아미 다불 실로 무서운 살생이요. 예, 걱정 마오.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오. 아, 노형. 아니, 그 무서운 야차 그림은 왜 들고 다니시오? 만나려고 들고 다녀요. 아니, 그 마두를 왜 만나요? 무림 중원을 애매기 마두를 제거하려고. 어, 그렇다면 한 곳에 있어야지요. 그 돌아다니시면은 이 길이 엇갈려서 만나지 못할 거 아니오. 어,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아, 그럼 여기서 기다려볼까? 노형, 내 말대로 해보시오. 그 마두는 신통력을 지녔으니까 그 단박에 알아서 이리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 왜 가실려? 예, 난 야차 마두에게는 아무런 용무가 없으니까 이만 가야지. 가지시면 무공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더라면 불안당에게 매를 맞지도 않았을 거고 또. 어, 또 뭐냐? 에이, 나한테 가르쳐줬으면 오직 좋겠느냐 말이에요. 아니, 넌 뭐 때문에 무공을 배우려고 하지? 이 배울 거 없는 사람에게는 난 얘기 않기로 했어요. 목수인이라면 내가 천하제인이다. 히? 그 솜씨가 제일이야? 넌 내 솜씨를 볼 테냐? 그래요. 어떠냐, 내 솜씨가? 차마 제일이야. 아저씨, 그 좋은 솜씨도 하필이면 기분 나쁜 관을 짜요. 관이 왜 나쁘냐? 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호래비를 살지.
문짝이라든가 장롱 같은 걸 짰으면은 우리 어머니처럼 예쁜 부인이 있었을 텐데. 평아, 모든 목수가 관을 안 짜면은 죽은 사람을 어디다 담아서 묻겠니? 오라, 그러니까 아저씨는 남을 위해서 사는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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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니? 저, 어머니! 갈게 아저씨 말이야. 목수로는 다나 최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아유, 솜씨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어머니, 왜 그러니? 아버지도 목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랑 어머니랑 함께 오래오래 살 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혼자 자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너. 어머니, 병아야. 너 누구냐? 대기 찾는 사람이요. 아니 그럼 네가 그 악명 높은 야참 아들 한 말이자. 이렇게 해수인 줄은 몰랐구나. 용건이 뭐요? 월출봉의 혈책을 갚으러 왔다.
어딜 다녀왔어요? 예, 성내에 잠깐 다녀오는 길입니다. 불편한 몸이신데. 부인 덕분에. 저 떠날까 해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평화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실 스승님을 찾아보겠어요. 평화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무술을 배우려는 이유는 스승님 외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평화가 그러던가요? 예,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부인,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아침에 떠나겠어요. 아미타불. 당 시주는 그자의 진면목을 본 유일한 증인이시니 그자의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시오. 마두놈의 인상은 말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이 있는 놈의 인상과 신체가 특이하니 쉽게 알려줄 수가 있어. 고맙고. 하공을 어서 거리시오. 예. 자, 키는 원천하게 크고 눈은 왕방울 눈이며 입은 맥입 같았소이다. 얼굴은 맷방석 같고 코는 질병 같았소이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형아! 왜 그러니? 어머니! 이것 봐, 자네 자식인가? 예, 아니 왜 그러십니까요? 우리 평이가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요? 아, 이런 자를 알고 있지, 에? 못 본 얼굴인데요? 응? 그래? 그렇다면 좋아. 이런 자를 보는 즉시 흥령문으로 통과해라. 예. 가자. 잠깐. 예? 저 식구들은 알고 있다. 관갑스러 황금 500냥을 들고 간 사람이에요. 어머, 그랬었나요? 모르세요? 저는 못 보던 얼굴인데. 이상하다. 그 아저씨는 찾아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왜 여태껏 안 왔지? 아이, 그러고 보니까는 달 아저씨 말이 정말이야. 난 아저씨는 믿거든. 옥수놈은 틀림없이 알고 있어. 그럼 본장이 알려야지. 응? 바보 같은 소리. 상금 배당이 줄어들어. 우리끼리 망을 딱 채워놓고 말이야. 응? 성내에서 사온 일평이 옷입니다. 네, 옷? 자, 입어봐라. 네. 이야. 이건 어머니 옷 아니야? 아이, 이쁘다. 어머니, 어서 입어봐. 아저씨는 어딜 갔지? 새 옷 입으려면 목욕해야 돼요. 엄마도 할 거야? 개울가로 가자. 그래, 엄마. 형님, 보셨습니까? 집 대문파 놈들이 내 인상화를 가지고 찾고 있다. 응? 당분간 일곡에 가 있거라. 예. 위급할 때는 이 방울을 쏴. 알았습니다.
우리 태우지크 돌아가면은 할아저씨가 기뻐할 거야. 엄마, 넌 할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니? 어이, 어머니 싫으신가 보죠? 그런 게 아니고. 새 옷을 입은 어머니를 보면은 깜짝 놀랄 거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해 어머니. 나한테 그 사람들이야. 안 맞죠? 어머니 집에 가. 아이고 아이고 너 혼자 가렴. 어머니는 우리하고 할 일이 있어요. 제발 창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공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몇 년 몇십 년이 걸려도. 평의의 무공이 완성될 때까지 대형무로 받들겠습니다. 우리 평의를 위해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원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대사님만 야단하세요. 난 네가 뒤따라오는 줄 알고 있었다. 아저씨, 미안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너만 할 때 단 황금 한 냥에 내 눈앞에서 어머니가 겁탈을 당하시고 그리고 목숨을 잃으셨다. 오늘까지 이곳에 새를 물지 않으면 이곳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냐? 이놈들, 어찌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시답지 않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어서 떠날 준비나 서둘러라. 천벌을 받을 놈들, 용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정을 받더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우상전이 바뀌면 새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 무림계의 법이다. 더러운 놈들. 그 돈이 없다면 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있지.
어머니, 무슨 짓이냐? 내비켜! 용아, 어머니! 용아! 그럼 또... 아니, 여기... 여기 그냥... 용아! 어머니! 용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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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난 세상 사람들과 황금이 미웠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관을 황금으로 덮겠다고 맹세했다. 아직도 몇 점 다 덮지 못한 이 한 맺힌 관이 바로 이것이다. 아저씨, 또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아저씨처럼 아버지의 관을 황금으로 덮어드리겠어요. 일평아, 심장을 노리고 정확하게 찔러야 한다. 자, 발을 좀 벌리고, 이렇게 바로 잡고, 자, 발을 좀 벌리고, 자. 수아비로 보지 마라. 내 아버지를 죽인 야차마두가 바로 저것이다. 야차마두! 야! 깊이 찔러! 자세를 바로잡고 더 힘차게! 먼저 찔러! 야! 야차마드 놈은 나와 함께 무술을 닦은 놈이다. 그럼 누가 세나요? 놈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다. 마지막 승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그 놈을 찔러 죽여야지. 원수가 밉지? 미워요. 원수를 갖고 나면은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아저씨랑 함께 살 거야. 시주는 대과 천선의 길을 밟아 야타마드의 소재지를 밟혀라. 그 길만이 존명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느니라.
자비를 거부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뿐이다. 많이 졌다. 그러면 그 신세를 깎아 주시오. 어서요.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제가 꼭 아버지 원서를 갚아줄 거야. 아미타불. 아니, 저 아이는 문철수의 아들 아니오? 그렇소. 찌르고 치는 동작이 기본이 돼 있구려. 저 아이의 무술이 보통은 넘는 것을 보니 그렇다면은 저 아이의 사부가 야차마두? 야차는 제자를 두지 않는다.
이놈의 원한이 무엇이길래 인명을 파리 목숨 취급인가? 전설이 말고 일출봉으로 날 따라오느라. 아미타불, 그대 야차는 무리민들에게 사죄하시오. 자세히 널 보았으면 조용히 돌아가시오. 건방진 놈.
난 조용히 무림을 떠날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설정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날 찾지 마시오. 대사님, 야차는 어디 있습니까? 야차는 천하 제일 고수다. 아니에요. 우리 간 아저씨가 최고예요. 간 아저씨? 이제는 조용히 무림을 떠나 해동으로 가서 양진역에 어머니의 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갈아주신 어디 가셨지? 곧 오실 거야.
그 관은 가까이 못해. 어서 관을 내려놓고 내 창을 받아라. 아버지의 원수야 하자. 관을 놓고 날 봐라. 어서! 대협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닌 월출봉에서 네 아버지를 죽인 야차다. 어서 섬지창으로 이 야차의 심장을 찔러라. 너의 복수심을 아는 순간 네 모습에서 나를 보았다. 그래서 내 목숨을 너에게 바치기로 결심해왔다. 어머니. 병아, 자 오너라 어서. 창을 거머쥐고 심장을 향해 찔러라. 어서 오느라 평아. 가라지 좀 미워. 미워. 지금 찌르지 못하면 네 아버지의 한을 영영 풀 수가 없어. 아저씨